14주의 핸들러 훈련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반복 훈련. 여러 번 반복을 통해 호흡을 맞춰야 실제 현장에서 실수가 없기 때문이죠. 이렇게 한 팀이 된 핸들러와 탐지견은 탐지견이 은퇴할 때까지 함께 활동한답니다. 아, 오늘 힘들었습니다. 오늘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요.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. 여기 지금 보이시죠? 네. 공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예, 비슷하게 오늘 그 마지막으로 핸들링을 해서 누가 더 많이 찾는지 한번 경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합이요? 예, 한번 잘 해보세요. 떨려. 어떻게 하지? 소시지나 햄, 채소 등을 통에 담아서 훈련장 이곳저곳에 숨겨놓을 거예요. 여행용 가방, 컨베이어 벨트 위 상자, 벽 등에 감춰진 목표물은 총 4개. 1분 동안 누구의 탐지견이 목표물을 가장 많이 찾아낼까요? 배우 대원이 먼저 탐지견을 이끌고 탐지를 시작했어요. 늘어선 여행용 가방 곁을 총총 지나가는 탐지견. 오! 앉았다! 첫 번째 목표물 발견! 우와, 정말 대단해요! 곧바로 다시 탐지를 시작! 신중하게 가방들의 냄새도 맡아보고, 와우! 바로 두 번째 목표물을 찾아냈어요! 이번엔 벽을 살피는 탐지견! 꼬리를 흔들며 킁킁대는데? 오! 세 번째 목표물 발견! 걔를 훈련시킨다는 게 그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. 사우나 갔다 온 느낌? 자, 이번엔 수빈대원 차례예요. 컨베이어 벨트 위부터 수색해보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 성공! 옳지, 정말 잘했어요. 이 기세를 몰아 두 번째 목표물을 향해 가는 탐지견.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?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?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수빈대원. 수빈대원, 탐지견을 잘 인도해줘야죠. 이러다 시간 다 가겠어요. 제가 긴장을 한 탓에 못 찾았고 또 강아지도 제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됐었나 봐요. 그래서 강아지도 긴장을 해버려서 하나밖에 못 찾은 것 같아요. 너무 아쉬워요. 세 대원 모두 수고했어요.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지만 더욱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운 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좋은 명견이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네, 잘 배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탐지견 훈련사가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강아지랑 교감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되게 생소한 것 같았어요. 탐지견들이 되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많은 훈련들을 한다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겠다고 생각도 하고 특히 훈련사분들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훈련사분들께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. 얘들아, 오늘 훈련하느라 되게 힘들었지? 응. 아니, 나는 강아지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친해지지를 못했어. 맞아. 나도 좋은 훈련사가 되려면 강아지들하고 친해졌어야 되는데 많이 못 친해진 것 같아서 아쉬워.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훈련하는 것밖에 없는데. 아, 얘들아, 니네들 안내견 체험해볼래? 안내견 체험? 응. 우리 동네에 안내견들이 모인 데가 있거든? 거기 가면 강아지랑 더 친해지지 않을까? 그래, 좋은 생각이야. 빨리 가보자. 빨리 가겠다. 강아지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나기로 한 대원들.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인도해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답니다.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? 야, 어디까지 간 게 아니고 바로 저기 있잖아. 진짜네.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안내견과 훈련사 선생님들. 선생님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내견 학교의 이진용 선생님,